자, 아 드디어 이제 결승전 경기가 시작이 됐고요. 참고사항을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KCM 종족체강 시리즈는 약 4주간의 휴식을 갖고 7월 중순에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립니다. 그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이영호 선수. 네. 과연 좀 저 같으면 부담스러워서 이영호 네. 카드를. 그러니까 지금 이혜훈 선수가 만약 이영호를 잡으면 대박 나는 거죠. 대박. 아, 사실 이영호만 잡았다. 네. 이혜훈은 2주치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2주치 했다고 봐도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이영호 선수가 워낙 강력한 카드라서 아무래도 예. 이제 포커스가 전부 이영호 선수 쪽에 맞춰지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뭐 이혜훈 선수도 그렇고 뭐 저그 팀 모든 선수가 이영호 선수를 아예 못 잡는다라는. 우와! 야! 방배동 김코라님께서 2,000 개 단박후. 예예. 예. 최고의 그 라멘집. 그렇죠. 방배동을 대표하는 예. 최고의 라멘집. 수요 미식회를 장식했던.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는 뭐 그 상막한 세상님도 감사드리고요. 네. 쏘시고 싶어도 4주간은 못 씁니다 이제. 그렇죠. 휴식기에도 들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자 일단은 입구 쪽을 서플로 막고 있다라는 것은 예, 예, 예. 기본적으로 이제 원어원 형태로 시작을 하겠다라는 좀 의도 같거든요. 이영호 선수가 그렇지 예, 예. 않다면 뭐 생더블이라든지 뭐 이런 게 또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예, 예. 입구 생더블 그러니까 예. 커맨드와 베럭스로 막는 예. 입구 생더블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일꾼이 안 나가면 입구 생더블이거든요. 이거 오 입구 생더블이네. 대처리 와 이영호 예 이영호 선수도 진짜 야. 사실 그러니까 이영호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실력이지만 예. 저는 더 붙여서 심리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기본기만 좋아서 기본기만 하는 플레이를 한다 그랬을 때는 분명히 어떤 맞춤 전략이라든지 이런 예, 것들이 예.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선수는 다 해요. 전략도 예. 쓰고 가끔가다 올인성 러시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배를 불려. 사실 이혜훈 선수 상대로 예를 들어 이혜훈 선수가 아 내가 이영호 선수랑 장기전 가면 못 이길 것 같아 그래서 뭐 5드론, 예. 4드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생더블을 지어버리니까 예, 예, 예. 이거는 뭐 시작도 전에 그러니까 유리하게 이혜훈 선수가 시작을 해도 이혜훈 선수가 힘들 수 있는 상황인데 이영호 선수가 유리하게 시작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 오버로드와 마주치면서 방향도 이제 11시로 가던 게 5시로 바로 이제 방향을 틀었고 예. 다음 시즌은요 KCM 종족체강전 11번째 시즌은 7월 18일 목요일에 이제 그리고 레이디스 종족체강전 동시에 출격합니다. 목요일에는 종체전 그리고 금요일에는 레이디스 종체전 여러분께서 많은 사랑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7월 18일 19일 자 없어요. 근데 커맨드가 네. 밑에 네. 위에 짓고 있죠. 투베럭스. 자 그리고 지금 이혜훈 선수가 투해철이죠. 이렇게 되면은 일단 빌드 선택은 이영호 선수가 완전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야, 출발 자체가 이런 식으로 출발해 버리면은 보통 이제 그 투해철이를 하는 이유가 원베럭 네. 더블이거나 아니면 원어원을 했을 때는 네. 뭐 빠른 레어 이후에 3회철이 가는 빌드로 따라가고 하는데 사실. 원베럭 더블을 안 하고 이렇게 생 더블을 해버리면요 뮤탈이 오던 럴커가 오던 좀 더 부유하게 그쵸. 지금 테란이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 병력 그리고 터렛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더블 커맨드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수비 자체도 좀 더 편해서 이거는 이영호 선수가 일단은 굉장히 기분 좋게 그렇죠. 출발을 합니다. 자 어쨌든 상황을 살펴보고는 있습니다. 오버로드를 통해서 위쪽에 커맨 센터 내려앉은 것도 확인했고요. 네. 그러면서 그 또 오버로드로 일단은 봤기 때문에 여기서 이혜훈 선수도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아예 공격적으로 가서 초반 안에 그냥 승부를 볼 거냐 예, 예.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3회 처리 늘려서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만은 드론을 좀 보충해주면서 그렇죠. 플레이를 할 거냐 이것을 정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상황을 보고 이혜훈 선수가 마음이 급해지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해야겠다, 지금 뭐가 이거. 나오는지가 중요해. 링 모으죠. 이건 승부네요. 네 승부 벙커도 건설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원벙커 같은 경우에는 링이 얼마나 잘 달려드느냐에 따라서 예. 한번 부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보가 중요한데 저게 이게 심시티가 벙커를 감싸지 못하게 하는 거를 하면서 동시에 네, SGB가 나올 시간을 벌어줘. 이건 반응 속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네 방향에 달려드는 네. 거하고 세 방향에 그렇죠, 달려드는 거 갑니다. 차이가 있죠. 자, 이혜훈 선수 정글링 투입! 자, 그리고 반응! 잘 붙었어요. 리페어! 너무 잘 붙었어요. 자, 리페어! 괜찮습니다! 이혜훈! 자, 승부! 자, 이거 뮤탈 못 막아요, 이러면! 이거 뮤탈!
자 이거 2회 뮤탱까지 오거든요. 그렇죠. 와 자 아 이거 이혜율이 이영호를 이혜율이 왜냐면 김명호 선수도 이런 식으로 이영호 선수를 부르거든요. 자 이영호 선수가 과연 이영호를 와 잠깐만 이거 파이어맨 나와도 안 되는 게요. 예 스파이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이 다음 거는 뮤탈이에요. 자 큰일 났습니다. 자 저글링도 계속 오고 아 저글링도 계속 와요. 저글링도 계속 오고 자 그래도 이영호도 빨리 터렛 찍고 있는데 예예예 예, 예. 이거 터렛 도배해야 되는데 지금 S 앞마당을 일단 마비거든요. 그리고 말이 그렇죠. 말이 아 말이 잡 말이 잡혔습니다. 아, 자 이거. 대공 능력이 없어요. 대공 능력 없어요. 와 이거 뮤탈 찍혔을 거고 뮤탈 찍혔습니다. 와 이영호 이거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찍혔어요. 뮤탈 찍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자 매딩이 나오기 전에 매딩이 붙게 매딩이 매딩이 와 매딩 와 매딩이 붙기 전에 지금 파이어맨 한 마리 잡았고요. 자 뮤탈 나 날아올 것 같습니다. 조만간 자 어 이영호 그리고 집중력 좋은 게 아! 뮤탈 왔어요! 뮤탈 왔어요! 이거는 배럭만 잡아도 돼요. 배럭만 잡아도 되기 때문에 와 이거는 이혜훈이 거의 다 잡았습니다. 천하의 이영호라고 하더라도 네. 말이죠 이게 아니, 틈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틈은 있는데 그 틈을 너무 짧아가더라고요. 자 터렛 한 개 이거 위험해요. 3마린이기 때문에 6뮤탈이면 예. 뮤탈 컨트롤 자 왔어요 왔어요. 자 뮤탈 왔습니다. 뮤탈 자 뮤탈 왔습니다. 자 머린이 다섯 이거 뮤컨 잘라먹기! 잘라먹기! 자 잘라먹기요. 위에 터렛. 자 위에 터렛. 그래도 이거 완성? 그래도 와 터렛 완성. 근데 뮤컬이 지금 살짝 흔들렸거든요. 예. 어? 자 그래도 아직까지도 위험하죠? 아직 위험하죠. 그리고 많이 위험하죠. 사실 지금 안 뚫어도 예. 다시 드론 찍고 배럭만 잡아도 되긴 하거든요. 그리고 틈이 많아요. 이영호 선수 지금 이렇게 스팀버크 날려오잖아요. 예. 이거 매딩 많아 쓰는 것도 부담입니다. 자 일단은 털에서 둘러치기 시작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인데 진짜 네. 예 맞아요 지금 라면 끓이지 않으면은 네. 이거 불가능합니다. 와 이거 진짜 대위기입니다 지금. 대위기죠. 이영호의 위기기도 하지만 테란팀에 대해서 대위기예요 이 정도면. 예 네, 맞아요. 이렇게 이영호 선수 지금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영호도 놀래가지고 지금 네. 그렇죠. 네 지금 일단은 앞마당을 네. 못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아 드론 붙이죠. 네. 이영호 선수가 아는 거예요 지금. 굳이 털에서 이렇게 많이 짓고 있는데 뚫어야지라고 생각했다가 변수 두지 말고 이혜훈도 이런 상황에서 운영하면 사실 너무 그럼요. 이혜훈도 강력한 그 후반 운영을 잘하는 선수거든요. 이거 잘려요. 뮤탈리스크가 머리 잘려요. 뮤탈리스크가 추가되는 속도가 베럭스 두 개에서 늘어나는 다이오닉보다 더 많거든요. 자 잘려요. 자, 머리 잘라먹기. 머리 셋이에요 셋. 자 둘 메딕 이러면서 히드라리스크까지 야 럴커로 전체 전환까지 해버리면 진짜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 더군다나 커맨드를 먼저 가져갔잖아. 그렇죠. 자 지금 3 배럭이죠. 예. 아, 이러면 이거 지금 마린 메딕 타이밍이 없어서 자 스캔 찍었을 때 럴커는 봤습니다. 예 확인했습니다. 네, 히드라리스크는 봤어요. 예. 이렇다면 이영호 선수도 빠르게 이제 나올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적어도 입구 벙커는 건설을 해야지 예. 만약에 언덕 위를 잡혀버리면 아예 답이 없는 상황이라서 그냥 위기가 아니라 대위기입니다. 이거는 네. 현재 대위기죠. 진짜 그쵸? 대위기죠. 과연 이걸 정말 뒤집어볼 수 예. 있을지. 근데 사실 이게 예. 힘든 게 입구 예. 내려오는 것만 지금 이거 그렇죠. 이렇게 이혜훈 선수가 뮤탈컨으로 내려오는 것만 딜레이 시키면서 럴커가 언덕 밑에 벌어된다 그 순간에 이영호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져요. 그렇죠. 왜냐면 팩토리도 없자 그래도 나 내려와요. 이건 그래도 다행입니다. 슬그머니. 예, 네, 슬그머니. 입구 벙커 해야죠. 이혜훈 선수는 이거 놓친 게 좀 아쉽고요. 예. 자. 자, 아직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어쨌든간. 네. 그리고 히드라 오죠. 히드라 오죠. 네. 와요. 자. 다시 한번 잡아먹기. 자, 이혜훈 선수 머리 끌어먹기. 머리 끌어먹기. 아, 마린이. 머리 끌어먹기. 너무 적어요. 아, 와 머리 둘! 아 마린 수가 너무 좋아. 이러면은 럴커 가면서 럴커 예. 가면서 베럭스에서 나오는 마린을 입구에서 끊어버리면 되거든요 뮤탈이. 그렇죠. 지금처럼 지금처럼 포지션을 아, 네. 그쵸. 아 체력이 좀 없어서 예예예 예, 예. 히드라 럴커 와요 럴커. 이거 벙커 더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이영호 선수. 럴커. 예.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아직까지 드론이 막 붙어있는 건 아니라서 예. 어쨌든 한번 막아야 기회는 있거든요. 어떻게 막죠? 그쵸 이건 정말 힘들죠. 어떻게 막죠? 요것도 지금 뮤탈 아 뮤탈 추가까지 너무 좋네요. 여기서 시선 끌면 럴커가 여기 와서 네. 보러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벙커가 원벙커면요 예예예 예, 예, 뮤탈, 예. 뮤탈 럴커로 그냥 뚫어도 됩니다. 뚫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 뚫어버릴 수 있습니다. 뚫어도 됩니다. 자 여기서 시선 자 럴커 와요.
자, 럴코. 왔습니다. 아, 그냥 어, 아, 멀리, 어? 멀리 보러. 자, 그냥 좀 더 길게 보러? 보나요? 아, 그러네요. 네, 퀸즈네스트까지. 네. 하이브 이미 올라가고 있고 드론 찍으면서 자, 무리하지 말자. 무리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예. 했는데 그래도 유리합니다. 지금 유리하죠. 예, 3시도 지금 해철이 펴졌고 예. 이영호 선수 테크트리는 어떻게 돼 있죠, 지금? 뭐 이영호. 팩토리 아, 이제 예. 팩토리. 이영호 선수의 숙제는 뭐냐면요. 예. 디파일러가 오기 전까지 일단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는데 하이브가 완성되고 디파일러가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예. 과연 이영호 선수의 그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생길 것이냐. 지금 저 정면에 4럴커 있죠? 요 예. 럴커만 배치해 놓고 이혜훈 선수는 뭘 하냐? 드롭만 찍습니다. 자, 스캔. 자, 이거 또 나간다고요? 자, 아, 근데 와! 아! 아, 매딩만 남았어요. 매딩만 남았어요. 이러면 정말 답이 없거든요, 이영호. 매딩이 머리보다 더 낫습니다. 이야, 앞마당 마비 본진. 어, 벙커 장악당했어요. 장악당했어요. 이영호를 와 이예훈이 이영호를 이예훈이 이영호를 잡는 와. 순간이 눈앞에 있습니다. 와 이예훈 잡았어. 이거 대박인데요. 대박. 진짜 다 잡았습니다. 이제는 사실 변수가 없어요. 없어요. 제제 제제